안녕하세요. 뉴욕키다리쌤입니다. 미국에 오셔서 장기간 사시는 계획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오랜 동안 사시기 위해서 이민 결정을 하신 다음에 내가 살던 한국에서 버리고 와야 될 물건은 무엇이 있고 꼭 가지고 와야 될 물건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리고 이건 가져가는 게 좋을지 아니면 버리고 가거나 다른 사람한테 처분을 하고 가는 게 좋을지 그런 물건들은 어떤 물건이 있을까요? 가지고 와야 될 물건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들한테 한번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내가 쓰고 있던 카메라입니다. 카메라인 경우에는 요즘에 220V와 110V에 대한 전압의 문제점을 크게 가지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카메라는 어떤 형태의 카메라든지 내가 애용하고 있고 앞으로도 쓰실 일이 많으신 경우라면 카메라는 꼭 가져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전자제품 중에서 김치냉장고입니다. 미국에서는 김치냉장고라는 게 따로 판매가 되지 않고 있고 한국에서 수입해서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김치냉장고의 다양성이 조금 적고 가격이 평균 2배에서 2배 반 정도로 보시게 되면 됩니다. 물론 나중에 애프터 서비스에 대한 부분이 걱정이실 수도 있겠지만 여기도 그 김치냉장고를 서비스하고 있는 몇몇 회사가 있기 때문에 서비스에 대한 부분을 걱정하시기보다는 한국분들인 경우에 살다가 보시면 김치를 전혀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김치냉장고 정도는 가져오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세 번째로는 압력밥솥과 전기밥솥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일본산 전기밥솥과 압력밥솥이 인기였지만 최근에는 한국산 전기밥솥과 압력밥솥이 인기를 끌고 그만큼 품질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가격이 미국이 판매가 되고 있는 밥솥인 경우가 한국보다는 평균 2배에서 3배 정도가 됩니다. 물론 모델의 다양성도 그렇게 한국보다는 다양하지 않고요. 가지고 오셔서 변압기로 사용하시는 부분이 있으시더라도 조금 권해드리는 쪽으로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구 중에서는 다른 거는 다 모르겠지만 소파는 아끼시던 가죽 소파가 있으시다면 가지고 오시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의 가죽 소파는 한국에 비해서 평균 3배에서 5배까지도 가격 차이가 나는 데다가 모델이나 디자인도 차이가 많습니다. 물론 더 높은 품질이나 더 좋은 소파인 경우에는 미국에도 좋은 게 많지만 한국에서의 판매가 되고 있는 가죽 소파의 품질이 아니면 가격이 굉장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가능한 많은 가구 중에서 다른 건 모르더라도 소파 정도는 가지고 오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매트리스 정도는 가지고 오시지 않으셔도 미국에서는 더 좋은 매트리스와 가격이 저렴하게 구입하실 수 있기 때문에 소파 정도는 가지고 오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입고 계시고 내가 항상 즐겨 입으시던 옷과 속옷 중에서 옷은 필요하신 부분이나 사이즈나 오래된 부분은 정리를 하시지만 내가 아끼고 있고 또한 앞으로도 몇 년 동안은 더 입으실 수 있는 옷이라면 가지고 오시는 게 더 좋고요. 속옷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옷인 경우에 섬유나 그 다음에 디자인 핏이 한국산이 미국산하고 또 틀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품질이 좋은 옷과 속옷은 꼭 가져오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물론 양말도 권해드리고요. 또한 더불어서 수건도 한국에서는 또 쉽게 구할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많은 집들이 많은 양의 수건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미국의 카툰의 퍼센트보다 한국의 카툰의 퍼센트가 높게 제작된 게 수건이기 때문에 또한 가격이 수건이 생각보다는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지고 오실 때 이민에 충격 방지용으로 사이사이를 끼워서 가지고 오시더라도 수건은 다 가져오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약 중에서는 소염제와 항생제는 꼭 가져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미국에도 다양한 약들을 약국에서 구입을 할 수 있지만 생각보다는 한국의 약국에서 다양하게 가서 편안하게 주문해서 사실 수 있는 약은 미국에서 프리스크립션이라고 해서 닥터의 처방전이 있어야지만 살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소염제나 항생제는 다양하지 않기 때문에 연세 드신 분들이나 또 간혹가나 아이들 경우에도 소염제, 항생제를 써야 될 일이 많습니다. 소염제와 항생제는 여유롭게 구비해서 오시는 게 어떨까 권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쓰시던 컴퓨터와 노트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전압이 110V와 220V라면 겸용인 제품이라면 당연히 가져가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노트북인 경우에는 그러한 110V와 220V의 문제가 없지만
우리가 소위 말하는 데지코를 끼워도 되는 거고요. 데스크탑인 경우에는 부피가 크기 때문에, 그리고 최신형이 아니라면 정리를 하시고 오시고 미국에서 새로운 제품을 구입하시는 것도 고려를 해보실 만합니다. 컴퓨터의 가격에 있어서는, 그리고 TV의 가격에 있어서는 미국이 한국보다는 조금 더 저렴하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쓰시던 TV, 대형 TV 아깝지만은 전압의 문제도 있고 가져오는 부피도 있으시기 때문에 한국보다는 미국이 더 저렴한 우리나라 대기업 제품인 브랜드들도 많이 있으니까 TV는 가지고 오시는 것보다 컴퓨터 쪽에서는 노트북은 꼭 가져오시고 데스크탑은 한번 고려를 해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안경 같은 경우에, 저도 지금 안경을 쓰고 있지만 안경 같은 경우에는 한국이 미국하고 경쟁이 안 될 만큼 저렴합니다. 그리고 디자인도 굉장히 다양하고요. 미국에서 안경을 구입하시거나 처방을 받으셔서 내가 렌즈를 만드셔야 되는 경우 생각보다 상상할 수 없을 만큼 5배에서 10배 정도의 가격을 더 지불하셔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안과에서나 안경점에서도 안경에 대한 초점, 도수에 대한 부분을 처방받을 수 있지만 미국에서는 안경 도수에 처방받는 것 자체도 평균 40불에서 80불 정도의 비용이 들기 때문에 안경을 쓰시는 분들 경우에는 엑스트라까지 해서 꼭 준비해 오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여자분들인 경우에는 가정살림 중에서 그릇이 있으실 수 있을 겁니다. 한국에서 제작된 그릇도 수입품이 많고 또 한국 내에서 제작되는 유명 브랜드 메이커의 제품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도 그릇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하지만 그릇을 다 처분하시고 미국에서 새로 사시려고 하다 보면 쇼핑을 그만큼 많이 다니셔야 되고 또한 사시는 어떤 그릇의 종류, 식기도구의 종류가 생각보다 많아지기 때문에 그 지출되는 비용이 많아지실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해서 되도록이면 사용하시던 그릇은 버리지거나 다른 사람한테 처분하지 마시고 가져오시는 거에 대해서 저는 권해드리는 쪽입니다. 그 다음에 핸드폰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 핸드폰인데 미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모든 제품 내 핸드폰도 한국산 브랜드가 대부분인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이폰이 있겠죠. 한국산 제품의 브랜드가 있다고 하더라도 미국과 한국에서의 통신회사의 방식이 틀리기 때문에 한국산 핸드폰을 가져오신다 그러더라도 오셔서 조금의 프로블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배터리가 쉽게 단다든지 아니면 전화통화가 커넥션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든지 그러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사용하시던 핸드폰은 미국에 와서 내가 그대로 사용하겠지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고려를 해보시고 정리를 하시는 쪽으로 권해드립니다. 아이폰인 경우는 미국 외에 전세계적으로도 편하게 쓸 수 있는 제품이 아니냐라는 질문을 하실 수 있는데요.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통신 방식에 따르는 시그널의 차이가 약간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사용하시던 것하고 다른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부분은 고려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간단하게 크게 제가 말씀드린 부분 중에서 한국에서 가지고 오실 물건과 가지고 오시지 않으셔야 될 물건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그 외에 제가 언급해드리지 않은 부분은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고려를 하고 가지고 오시면 좋다고 봅니다. 다시 종합을 해드리면 전자제품 중에서는 가지고 오실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압의 문제도 있고 미국에서의 전자제품의 가격이 한국보다는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전자제품 중에서 내가 쓰고 있던 카메라, 그 다음에 노트북, 그리고 전기밥솥, 또한 마지막으로 김치냉장고 정도는 고려를 충분히 하시는 게 좋다라고 저는 권해드립니다. 그 외의 전자제품은 다 놓고 오시는 게 더 낫고요. 그 다음에 가구 중에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파 한 가지만 권해드립니다. 그 외에 침대라든지 침대 매트리스 같은 경우는 여기 오셔서 구입하시는 게 훨씬 더 현명하시고 가지고 오시는 부피가 많기 때문에 이사 비용도 많으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생필품에 있어서는 옷과 안경, 그리고 수건, 속옷과 양말, 이 부분은 꼭 가지고 오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참고가 되시는 쪽으로만 영상을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개개인에 따라서 필요한 물건과 여러 가지의 제품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정도는 추가적으로 가져가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상황에 맞게 검토를 하시면 좋고요.
어차피 미국으로 오실 때의 이민의 비용이 이사에서도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하지만 비용을 더 지불하면서까지 가져와야 될 가치가 있으시다면 그거는 꼭 가지고 오셔야 되겠죠. 하지만 긴가민가 하는 제품들은 대부분 안 가져오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자, 오늘 영상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뵙겠습니다. 밑에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